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정회도 네. 선생님께서 저희 부터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게 한게 있으시대요. 네. 자, 바로 올해 나의 금전운? 이거 뭐 봐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나에게 있을 금전운 그거를 네. 타로 카드로 직접 참여해서 운을 볼수 있게끔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했어요. 제가 다섯 장의 카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중에 하나를 마음속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마음속으로. 네. 네. 자, 와.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에게 있을 금전운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파동 에너지를 여기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제가 다섯 장의 카드를 뽑을게요. 네, 카드 선택을 마쳤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이 다섯 개의 카드 중한 장을 마음속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나요? 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번을 선택하신 분들부터 나에게 있을 금전운을 말씀드리도록 너무 재밌어.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1을 선택하신 분들. 백지, 블랭크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장을 더 뽑아야 돼요. 추가 카드로. 이건 아무 백지. 의미 없는 백지 카드예요. 오케이. 네, 하나 뽑을게요. 네, 보시면 여기 4번 나무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화환이 걸려 있고 축하를 받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백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무의 에너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합격운이 있어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운이라는 게뭐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일확천금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쭉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리를 잘 잡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1을 선택하신 분들의 앞으로 있을 금전운이에요. 와, 네. 2를 선택하신 분들 8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무가 지금 막 8개가 이렇게 막 쏟아지죠. 네.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을 의미해요. 일.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근데 8개가 막 쏟아진다는 거는 우선 일이 많을 거예요. 일이 많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이면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프리랜서이신 분들한테 아, 좋겠죠. 맞네.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일이라는 거는 내가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일감이 많아지고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고 대신 좀 바쁘겠죠. 그런 금전운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월 선택하신 분들. 지금 이거 동전이잖아요. 예. 이게 금동전이에요. 정말 물질, 돈을 의미해요. 네. 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발로 밟고 머리에 잡고 꽉 움켜잡고 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내가 내 몫을 확실하게 챙긴다. 아하하하.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라는 오. 수익 목표한 게 있으면 와. 그것만큼 딱 달성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확실한 금전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 그럼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놓으시면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네. 4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보시면 칼을 이렇게 딱 잡고 있죠. 네. 그다음에 에이스라는 게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시작. 1번. 그다음에 이 소드가 계획을 의미해요. 계획. 그래서 시작. 새로운 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움켜잡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시작할 때 그게 돈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게 있을 거거든요. 내가 기존에 알던 게 아니고 익숙한 게 아니어서. 근데 이거는 시작을 하면 돈이 된다. 그래서 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오. 근데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설프게라도 빨리 시작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그렇지. 바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어설프게라도 시작하시면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그렇게 되는, 이어지는 거고, 마지막 5를 선택하신 분들. 이거는 보시면 또 칼을 들었는데 기사죠. 속도가 빠르죠. 네. 이거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거는 어떤 면이 좋냐면,
일의 진행이 잘 안 됐던 분들, 속도감이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이 빨리빨리 될 것 같은 그런 금전운이 있을 거고, 그래서 5를 선택하신 분은 당장에 내가 돈을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는 것보다 일을 빨리 진행시키고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게 나중에 뒤에서 돈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당장의 돼요. 당장의 눈앞에 있보다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다 각자 다르죠. 당장에 이제 내가 돈을 모으는 케이스, 지금 당장 있는 일을 쳐내면 돈이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롭게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는 지금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운이 있는 거. 네. 다행히 극단적으로 안 좋은 카드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보시면 아시면 랜덤으로 뽑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행히 금전운이 중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중상은 가는 것 같아요. 부처비인데. 네. 그러니까. 돈님 만세인데. 역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다가 너무 안 좋은 게 나오면. 왜냐면 그림이 직관적이거든요. 이거는. 안 좋은 카드는. 네네. 끊고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다 어떤 카드냐면 에너지가 시작하는 에너지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맞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뭔가 지금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자, 그러면 이번 주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